안녕하십니까.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호지 캠핑카 마켓 대표 한상원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중고 오토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2018년 3월에 등록하고 15,000km 타신 제품인데, 우리 정말 제일모빌의 핫한 아우로스 9B. 지금 대한민국 제일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죠. 그 모델의 형님뻘 되는 모델입니다. 17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출시가 됐던 모델인데, 18년도 3월달에 출고 받으셔가지고, 약 1년 동안 타시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옵션 잘 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아우러스 9E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독립 샤워실이 있는 제품입니다. 독립 샤워실이 있는 제품이 대한민국에 모텀 중에 아마 이 제품밖에 없을 거예요. 유럽 카라반처럼 독립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안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 풀 옵션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걸 따라서 한번 보세요. LT590입니다. 18년 3월에 등록이 됐고, 13,000km. 네. 그러시고, 이제 5인 승차에 6인치 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세요. 이동 업무 차량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배터리 400, 솔라 400W, 3.5m 어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베레어 2400 에어컨 되어 있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맥스 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m 물 다 온수로 사용하실 수 있고, 바닥 난방 되어 있고, 화장실로도 따뜻한 바람이 갑니다. 당연히 침대에 온수 매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온수 매트도 두 개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칼라이프 TV, 거실, 침실, TV도, TV는 침실에 지금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스칼라이프 한 대 되어 있고요. 외부 수납함, 대형 외부 수납함이 있습니다. 대형 외부 수납함. 또 외부 샤워기, 그 다음에 2kW 인버터, 주행 충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이번에 5,700만 원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아주 풀옵션이 되어 있는 실속 있는 중고 모터입니다. 저희 제일모빌 경기 동부 지점에 오시면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시고 저희 카페나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 먼저 이렇게 저희 전화 먼저 주시고 상담하시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쭉 앞면부터 보여드릴게요. 3.5m 어닝, 밑에 LED 2m짜리인데 요거는 좀 몇 개 나가서, 전부가 나가서 갈아드릴 겁니다.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딤머 기능이 있어서 밝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어닝도. 그러시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거실 AR 라인이처럼 앞쪽이 거실인데, 얘는 U자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도 둘러 앉아서 과거와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침대를 만들어서 두 분이 충분히 넉넉하게 주무시고, 저 위쪽 벙커베드는 슬라이딩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벙커베드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안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핫탈도어, 당연히 핫탈도어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 이쪽에서 어닝 펴놓고 테이블 세팅하시고 이제 캠핑하실 때 이쪽에서 냉온수를 다 쓰실 수 있는 냉온수 수전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LT590의 자랑, 대형 수납함. 양쪽으로 있습니다. TV도 두 대입니다. 침실에 한 대, 외부에 한 대. 그래서 이쪽에서 테이블 세팅하시고, 여행, 저녁에 식사하실 때 TV 보시면서 식사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함이 이렇게 도어가 커서 사람 들어갑니다. 사람 들어갑니다. 자전거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고 추가 옵션으로 해서 이분은 양쪽으로 큰 도어를 양쪽으로 달아놨습니다. 맥스 히터 되어 있고요. 저 엄청난 서비스 도어 수납함을 자랑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실게요. 후진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 카메라, 그리고 후진 카메라 두 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침실인데요. 침실이 이제 좌우에 큰 창이 있고, 천장에 맥스팬이 있고, 뒤쪽으로 큰 창이 있어서
딱 누우시면 좌우 뒤로 큰 넓은 창들로 해서 이제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침실에 누워가지고 레저앤을 만끽하실 수가 있어요. 하체 보강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핸스프링 및 그 유압 쇼바 다 교체돼가지고 승차감 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멀리서 해서 뻥 뚫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대형 서비스도 이 대한민국 이 차밖에 이 차량밖에 없습니다. 양쪽으로 그냥 뻥 뚫어놨습니다. 사람이 둘락날락 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수납함이 고민이신 분들, 품장비 스포다이신 분들은 다 아주 쓸수 있는 가격에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카스트밴드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러시고 화장실 이 공간이 안쪽에 보시면 독립 샤워실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보시면은 카스트 변기 세면대 유럽식으로 이쁘게 되어 있는데 반절 나눠서 샤워실이 독립 샤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옷장으로도 사용하시는데 유럽 카라반처럼 독립 샤워실이 딱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이 이 거실입니다. 거실. 5명, 6명이 삥 둘러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고 침대를 만들면 두 분이 충분히 누워서 편하게 누우실 수 있고 요 숙소에 오셔서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또 핵기창이 되어 있어서 이쪽을 이제 거실 테이블을 침대로 만들어서도 누워 계시면 양쪽으로 천장으로 큰 창들이 세 면으로 다 나 있기 때문에 누우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또 개방감이 좋은 모퉁이입니다. 자, 안쪽 한번 보시고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주행중 카메라 다 되어 있습니다. 1300km 탔네요. 15000km가 아니고 1300km 탔습니다. 1300km. 그리고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도장이 아이보리 베이지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이 도장비만 해도 당시 2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이 특수 저기 국내에서 베이지 도장된 차량이 LT50, BT50 초창기 저희가 이제 출고할 때 정말 이쁘게 도장을 해서 옵션으로 이거 별도로 받아서 이제 출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00만원 도장비가 또 따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시면 정말 나만의 멋진 모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모퉁입니다. 안쪽 카탈도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쓰레기통, 차광망, 감축망. 지금 발판은 없는데 저희가 발판은 서비스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그 제일모빌에서 BT590 시리즈, LT590 시리즈, 그리고 370, 470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18년도 모델 중에 제일모빌의 럭셔리 모델입니다. LT590. 그 모델은 독립 샤워실이 장점이고요. 그러시고 이제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제일모빌의 대한민국의 제일 판매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아우러스 나인이가 지금 나인이의 형님이 이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거실이 5명, 6명도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걸 침대로 만들면 두 분이 또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벙커베드도 슬라이딩 확장이 됩니다. 슬라이딩 확장이 돼서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온수 매트도 깔아드리고. 지금 온수 매트가 여기 하나 있는데, 온수 매트는 이쪽에다가 침실 만들어서, 거실 침실을 만들어서 이제 온수 매트 깔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을 한번 침실로 만들어 볼게요. 유압 쇼바 테이블입니다. 상당히 비싼 유압 쇼바 테이블. 올려버리시고 정말 멋지게 두 분이 죽으실 수 있는 시대 공간이랍니다. 이 차량도 풀 옵션입니다. 내려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태양광 400, 배터리 400, 맥스 히터, 바닥 난방, 온수 매트, 온풍, 150L 꼴로 다 따뜻한 물을 쓰실 수 있고요. DC 에어컨, 3.5m 어닝, 맥스팬, TV, 지금 스칼라이프 유성한 때나까지 되어 있으니까 명의전만 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독립 샤워실이 있습니다. 독립 샤워실, 카스텀 변기. 그냥 유대로 나가셔도 2박은 노지에서 편함 없이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위치를 바꿔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싱크대, 보조 테이블. 원목으로 이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고급 싱크볼. 고급 싱크볼. 냉온수 수전. 이쪽에다 가스레인지 놓고 쓰시면 되고요. 냉장고. 이쪽에 보시면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오디오, 라디오 기능이 있는 오디오. 컨트롤 보드. 지금 2kW 인버터가 되어 있습니다. 2kW 인버터. 그래서 2kW 인버터로 해서 전자레인지 다 쓰실 수 있고, 노지에서도 220 간단한 전기를 12V 배터리를 220으로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배레 에어컨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무지무지 더운데 지금 에어컨 틀어놓았더니 이 안에 계속 있고 싶네요. 자, 저기 침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온수 매트입니다. 온수 매트.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맥스팬 쪽으로. 자, 이렇게 조금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스칼라이프 저쪽 테이블에 앉아서 TV 쪽에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세요. 그리고 위성화 때 앞에도 있고요. 비행기식으로 해서 이제 상부장이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 화장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카스테 변기 고급 세면대.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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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튼 치시고 샤워하시면 됩니다. 독립 샤워실이 있어요. 참 멋진 제품입니다. 이 모델 지금 유튜브 찍으면 아마 바로 판매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좀 찍어서 소개를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화성에서 이쪽 안성으로 이사오면서 저희가 한동안 바빠서 유튜브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빌의 멋진 모터홈들을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죠. 이 제품도 그냥 유튜브 뜨면 바로 판매될 것 같은데, 경기 동부지점에 오시면 다양한 신모델들, 제일모빌의 10가지 모델들, 모터홈들 다 보실 수가 있고, 벤츠 스프린터로 제작된 모터홈까지 다양한 모델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신차들 구매하시면 이렇게 중고차들 많이 나옵니다. 예, 중고차도 지금 체내돼 있습니다. 오셔서 중고차량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차 구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계실 수 있고 멋진 중고모터홈으로 한번 1, 2년 타보시다가 멋진 제일모빌 신차로 또 변경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일모빌은 전국적으로 5개 그 판매 AS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그리고 경기도 화성, 경기도 안성, 경기 안성의 경기 동부지점 제일모빌 캠핑카의 메카죠. 이쪽에 오시면은 제일모빌의 10가지 모터홈들과 다양한 중고차들을 이 넓은 시장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캠핑카 부품 매장도 상당히 크게 돼 있어서 이쪽에서 필요한 부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다양한 제일모빌의 제품들과 중고 모터홈들 그리고 부품들 다 한번 구경하시고 다양한 제품들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캠핑 코지 캠핑카 마켓 대표 한상훈이었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